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는 또 어떻게 그래도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 들어볼 텐데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저희?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5G 관련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최근에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큰 전기전자 쪽에서는 5G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KMW도 있고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한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광섬유 케이블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광섬유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단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기업 해외로 이제 공장 증설을 할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외형 성장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도 여전히 견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 보면서 5G 관련 기업 중에서는 이제 대한광통신이 지금 후발주자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화면에 이 대한광통신의 이 수급을 좀 띄워 놨는데 지금은 외국인 혹은 기관의 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모펀드 기관의 매수세가 거의 20일 연속 지금 대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는 더 좋은 높은 밸류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시초에 갭상승만 뜨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초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1차 목표가로는 4,5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5,000원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이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2,700원이라는 손절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내년에 역시 5G와 관련된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김시윤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콘텐츠리 중앙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화관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영화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바타2가 흥행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5일 만에 260만 명 넘겼고 시장 기대치보다 적은 수치긴 하지만 영화 상영 시간이 좀 길다는 점 그리고 2D보다는 IMAX라든지 4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성적 자체는 굉장히 흥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영화관 관련했을 때도 지금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실내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대형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쇼핑몰에 많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연말 특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바타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 연초에 대작에 대한 그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을 보다 보니까 영화관 관람객 수가 보다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관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영화관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CJ CGV 이렇게 있지만 가장 콘텐츠리 중앙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자체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카지노가 디즈니 플러스에 21일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살짝 눌려있긴 하지만 21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 그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접근하기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6,000원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 42,000원까지 2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 역시 컨텐츠 관련 종목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중에 내일 컨텐츠리 중앙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좀 확인을 해볼까요? 김태성 이사님, 간단하게 네. 한 종목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로봇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이제 가장 큰 이벤트였던 마지막 퍼즐 조각 이 FOMC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그 수혜를 좀 받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이제 미국에 이 IRA 법안 때문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를 로프엘이라고 하는 기업과 협작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외형 성장, 훨씬 더 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기에 저 로봇 관련주 안에서 RS 오토메이션이 그래도 그동안에 좀 무관심 받았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 시초에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최근에 저점인 12,000원을 좀 제시드렸어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저는 목표가 16,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RS 오토메이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 자동화 관련된 모멘텀도 내년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RS 오토메이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